안녕하세요. 슈팅스탁 2부 주식설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시간 동안에는 전문가의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종목 AS 그리고 전략주 제시까지 다양한 시간으로 또 한 시간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편안하게 한 시간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 도중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가 있죠.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찍고 들어오셔서 이 노란톡방에다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요. 상담이 채택되는 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종목 상담도 받아가시는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시간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우선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자,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봤는데 또 뭔가 빠르게 뵙는 느낌이네요. 네. 네. 그치, 이제 주말 쉬고 바로 또 이제 만나뵙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도 또 이번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 한 주를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강의를 통해서 또 하나하나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의 설전 주제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뉴욕 연은 총재가 최종 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한국이 내년 4분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달러 원 환율은 1,22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환율 관련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종 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네요. 예, 요즘 좀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왠지 좀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 얼마 안 남았다고 벌써 좀 축제 분위기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네. 누르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전에도 한번 연준이 어떻게 보면 좀 데인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가가 좀 잡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동결하고 낮추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말 한번 잘못했다가 바로 물가가 폭등하고 이런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일단 올리고 있는 그런 기조 속에서는 계속 이제 인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금리 상단을 상향할 것이다 이런 언급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장 자체가 결국엔 심리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심리에 어떻게 작용하겠지라는 게 결국에는 주요 핵심이거든요. 결국 시장을 바꾸는 거는 심리고 이 심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핵심인 걸 따져봤을 때 이 이슈가 지금 나오고 나서 뭐 미증시라든지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뭐 오늘이나 이전 거래일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언급이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추이를 지켜봤을 때 시장에 크게 뭐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금리 상단을 올리겠다라는 이런 뉘앙스에도 더 이상 시장을 반응을 안 한다. 결국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결국에는 우호적으로 좀 본다.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런 말 가지고는 증시를 낮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분위기로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지질 않는다. 같은 이슈로는 증시 못 떨어뜨린다. 이렇게 좀 우리가 내다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결국 이걸 이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금리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금리가 결국은 동결되고 이제 떨어져야 우리 증시에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돈이 들어와야 주가도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러려면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금리가 낮아지려면 금리가 변동되려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려면 물가랑 경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물가가 낮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 안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낮출 명분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물가가 낮아지고 경기는 좋은데 금리를 낮추면 더 좋겠지만 아마 경기가 선방을 하면
굳이 내리지 않을 거예요. 고금리 상태를 한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경기 나쁘지 않다, 나름 괜찮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도 중요한데 이 고금리를 꽤나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 금리 내리긴 글렀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건 미국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눈치는 어느 정도 봐야 하지만요. 근데 미국의 측면으로 봤을 때 글로벌 수요가 막 쏟아지기는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다. 작년, 재작년, 뭐 20년도, 21년도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헬리콥터먼이라고 돈을 뭐 공중에서 뿌려대는 불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어왔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조금 국가마다 차이점이 좀 존재할 수가 있겠다. 각자 상황에 맞게끔 금리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도 아직까지 뭐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이 크게 이루어질 거로 보여지진 않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래서 우리 경기 그렇게 안 좋지 않아. 물가 더 잡아야 되고 경기도 버틸만 해. 그러면서 금리를 올릴 명분을 계속 제시하죠. 이번에 글로벌 제조업 PMI 예비치도 2020년 이후 최저라는 말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연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긍정적인 부분만을 계속 콕콕 집어서 좋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아직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물가를 더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경기 괜찮다, 좋은 부분만 강조하고 그리고 물가는 심각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도요.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물가가 잡히고 있는 와중에 잡히는 줄 알고 완화적인 스탠스 취했다가 그대로 물가 치고 올라가는 경우로 봤기 때문에 계속 지금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불현듯 만약에 물가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으로 내려가게 되고 내려갈 것이다가 아니라 내려간 게 실제로 숫자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 아래로 떨어져서 3%대에 진입을 한다든지 뭐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지금 한 7.1%니까요. 그 정도 수준으로 갔을 때는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고 침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인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서서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전까지는 고금리를 유지하고 더 올리진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고금리를 유지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 인상이 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물가가 좀 잡힌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또 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가가 언제쯤 좀 잡힐지 이 물가 지수가 언제쯤 내려갈지 그 포인트를 유심히 내년에도 매번 이렇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올 한 해는 진짜 뭐 환율로 돈을 버신 분들도 많고 환차익으로 네. 예 달러 투자가 참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골드만에서는 내년에는 1,220원까지 전망을 한다.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일까요? 이게 사실 앞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은 사정이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경각심은 가져야 되는 게 우호적인 기사잖아요. 환율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자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이 고금리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준은요 이렇게 급격하게 하지 않아요. 먼저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하기 전에 넌지시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두고 나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년 정도까지는 고금리가 유지되겠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럴 것이냐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고 물론 미국보다 낮은 거지 낮은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물가를 빨리 잡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물가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빨리 기준금리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사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이 비둘기 적인 발언을 하기 전에는 섣불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미국보다 빨리 내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미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이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계속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유지를 한다. 고금리를 유지한다라는 스탠스로 갈 텐데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 타 중앙은행 다른 국가 대비해 가지고 금리를 빨리 올렸다. 그러니까 빨리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제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올렸기 때문에 빨리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힌트도 안 줬는데 액션을 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연준이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고 그때부터 아주 발빠르게 이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있는데 그 전에는 액션 취하기 어렵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플레이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물가가 잡히는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온 이유가 뭐냐면 미국 경제는 아직 좀 견조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 한국 경제는 그렇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거든요. 한국 경제는 생각보다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죠. 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살기 너무 팍팍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이제 대두된다라는 것인데 또 우리나라 민족 어떤 민족입니까? 빨리빨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힘든 것도 빨리빨리 맞아요. 그래서 침체도 빨리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침체를 빨리 맞는다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물가도 중요한데 침체를 빨리 맞는다는 건 이걸 살려야 되는 게 빨리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액션을 취해야죠. 금리를 내리든지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재정정책을 하든지 뭐가 됐건 간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요리라는 겁니다. 재정정책도 결국에는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건설이나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면 분명히 돈이 되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금리를 이제 낮춘다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골드만에서 지금 한국 내년 4분기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환율도 뚝뚝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한국 투자 매력도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사를 그냥 단순하게 아 그렇구나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조합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짜나가야 되겠구나. 제가 지금 방금 짜드린 시나리오 있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결국엔 물가가 잡히고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침체가 빨리 오게 되면 투자 매력도가 올라갈 것이고 증시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가지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년 물가가 잡히고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때는 투자 매력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잡자라는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단타장인 전문가의 더 자세한 투자 전략들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로 추가 방송을 해주시나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과연 내가 투자를 지금 해도 되는지를 많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주식 투자해도 됩니까? 라고 여쭤보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게 기준금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침체 이슈로 인한 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해질 거예요. 항상 이제 주식에 있어서 변동성을 두려워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이 나는 것이고 변동성은 투자자에게 있어서 축복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커질 변동성이 분명히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뭐 스키나 보드 지금 겨울이라 타러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경사가 높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그걸 탈 줄 알게 되고 즐길 수 있게 되면 경사가 있는 데서 정말 재밌게 탈 수가 있게 됩니다.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현재 증시에서 사이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어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증시 사이클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또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서 언제쯤 들어가고 또 언제 나오면 좋을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단타장인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잠시 후 9시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문가가 전략주를 힌트를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들어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햇살 전 주제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란톡에 올려주신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를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는 요즘 또 오늘도 보니까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주목이 몰렸던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한국항공우주가 아무래도 또 재미를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6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6만 원이면은 이제 추락하기 전에 거의 뭐 최고점에 매수하셨네요. 근데 이번 이 방위산업 관련된 이슈가 또 우주항공 쪽이랑 엮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념의 대립으로 한번 지금 갈라지고 있는 양상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이 방산 관련된 전쟁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만과 중국 간의 갈등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북한을 공격하는데 한국의 허락은 필요 없다. 막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결국에 이런 전쟁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념의 대립으로 중국과 미국의 이 대립구도는 결국 그 두 국가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와 이제 자본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 대립이 계속 전 세계로 확산이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뭐 신냉전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제적인 분위기가 살얼음판을 걷는 이런 불안한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한국항공우주 같은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월봉상으로 보시면서 저는 4만 원 지지라인을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만 원 이탈하면 추세가 좀 많이 깨지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하는 게 맞다 봐요. 근데 4만 원 깨지기 전에 저는 충분히 들고 가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대로 6만 원 위로 충분히 7만 원 고점 돌파까지 노려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국제적인 갈등 분위기가 쉽게 사그라들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는 지금 조기에 손실을 보면서 매도하기엔 좀 아쉽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린 4만 원, 7만 원 가격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는 4만 원 지지라인을 체크를 하시면서 7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서부 T&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T&D 매수가가 7,950원에 비중은 15%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7,530원과 뭐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서부 T&D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서부 T&D는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용산에 가시면 드래곤 시티 혹시 아시나요? 알죠. 네, 드래곤 시티가 있는데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게 이제 서부 T&D예요.
근데 이제 그 인천의 스퀘어원도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 2027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 양천구의 첨단 복합물류단지도 지금 현재 준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 가치만 지금 현재 2조가 넘어갈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부 T&D의 부동산 가치가 2조를 넘어간다는 걸 감안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4,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시가총액이 4,500억인데 지금 부동산 가치가 2조가 넘어간다? 아무리 요새 부동산 시장 침체라지만 여러분들 2조가 1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뭐 빠져봤자 뭐 한 20, 30% 좀 빠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4,500억이라는 거는 과해도 너무 과할 정도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그동안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뭐 물류 단지라든지 문화 공간, 복합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 리오프닝이 뜨고 있죠. 결국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서부 T&D 같이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가 또 한번 부흥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호텔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요. 드래곤 시티도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아실 텐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그때 그 B랑 이효리랑 그 유재석이랑 해가지고 같이 했던 그 싹쓸이였나요? 네, 그거 뮤직비디오도 여기서 찍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지금 추매하면 추매했지 손절이나 매도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조언드리고 싶고 전저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고 싶어요. 전저점 여기가 지금 가격이 얼마지 여기가? 네, 디테일 보면은 6,5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550원을 손절가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좀 과감하게 12,000원 정도까지 욕심을 좀 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부 T&D는 일단은 손절가는 6,550원이고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조금 욕심을 내볼 법하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현대로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매수가가 지금 29,000원인데요. 오늘 종가는 27,600원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뭐 잘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현대로템도 방산주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현대로템은 또 방산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철도도 영위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다니실 때 잘 보시면 그 지하철 그 칸에 그 사이드 그 맨 끝쪽에 이제 벽 쪽에 보시면은 다음 칸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문 있죠. 거기에 뭐 이렇게 쇠로 된 거 표찰 같은 거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이제 제조업자가 이제 현대로템으로 되어 있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하철 타보시면 현대로템이 만든 지하철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지하철 타게 되면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어쨌든 이 철도 관련해서도 사업을 영위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가 다른 나라보다 좀 빨리 안 좋아진다. 미국에 비해서 빨리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정책 얘기도 아까 얘기 나왔던 거죠.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 빨리. 근데 재정정책도 방법입니다. 인프라 정책을 쓰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인프라 정책을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철도 쪽도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디 개발하자. 우리 너무 강남만 개발 많이 해줬다. 이제 또 이제 강남 말고 서쪽, 동쪽 말고 서쪽도 좀 신경 쓰자 해서 뭐 영등포 개발하자. 막 무슨 뭐 금천구 개발하자, 뭐 목동 개발하자 이러면서 실제로 지금 거의 지하철도 많이 뚫리고 있어요. 동쪽 말고 이제 서쪽에도 지금 GTX도 뭐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철도 관련 테마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방위 산업으로도 지금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 나온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이 종목 역시도 저는 보유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정도 잡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부근인 31,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서 31,000원에서 1차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남은 물량으로 추가 급등을 노려보시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은 손절가는 2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1,000원에서 1차 매도하자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카나리아 바이오 도와드릴 텐데요. 매수가가 42,000원이고 비중이 40%.
지금 뭐 굉장히 손실이 좀 큰 상황인데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만 2천 원이면 네. 와, 많이 높으시네요. 그래서 4만 2천 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최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건데요.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료 관련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은 사명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변경이 되면서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이거를 많이 떨어졌다고 해야 할지 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3,000원에서 움직이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불과 올해 초만 해도 3,000원대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3,000원짜리가 5만 원이 됐어요. 그럼 3,000원이 5만 원이 됐는데 심지어 1년도 안 됐습니다. 이거를 사셨다는 게 참 많이 좀 애석하네요. 아, 저 이런 물론 더 갈까 봐 좀 매수를 하셨겠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물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는 매수가를 만약에 지금 가격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홀딩하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4만 2천 원에 매수하신 거는 저는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손실이 너무 크기는 한데 위치 자체가 너무 이제 고점이다. 근데 그냥 단순히 지금 뭐 못 자르듯이 확 잘라버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추세가 깨지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12,000원이 깨지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 국면이 나온다라고 하면 25,000원을 돌파하는지 보셔야 돼요. 돌파 못하면 25,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25,0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시면 3만원 중후반대에서 정리하는 흐름 혹은 그 추이를 보면서 분할 매도를 해서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는 우선은 12,000원이 깨진다면 너무 뭐 속은 쓰리시겠지만 손절하는 걸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25,000원 돌파 여부를 체크하면서 돌파를 한다면 3만원 중후반대까지 들고 갈 수 있다.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 전략이 필요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로보 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9,850원이고 비중은 40%입니다. 로보는 한동안 주가가 좀 빠지다가 오늘도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정보 교육이 의무화된다라는 소식으로 이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급등을 기점으로 앞으로는 좀 괜찮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맞아요. 로봇 청소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서빙. 이제 그렇죠. 서빙 네. 로봇도 이제 우리 눈에 보이기 맞아요.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중식당 한번 갔는데 그 서빙 로봇이 와가지고 단무지 하나 더 달라고 하니까 네. 그거는 맞죠. 사람이 갈 노동력이 아닌가 봐요. 네. 그리고 서빙 로봇이 갖다 주더라고요. 예, 맞아요. 요즘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예, 또 바로 생각은 안 나네요. 네. 맞아요. 커피도. 네. 예, 그래서 맞아요. 이제 로봇이 타주죠, 요즘. 커피도 이제 요새는 로봇이 타주죠. 제가 예전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극중에 회장 역할로 나오는 배우님이 예. 그 명대사를 날렸죠. 어떤 거요? 이제 사람 장사 끝났다. 네.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된다. 네. 그런데 인건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바 못 씁니다. 자영업자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이 더 돈이 효율적으로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사람보다 로봇이 더 저렴해지면 사람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에는 로봇의 시대는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흐름이다. 이거는 뭐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는 거는 인권이고 뭐고 이런 거를로 뭐 지킬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 이미 왔고 과거에 전기차도 그랬습니다. 그 흐름이 이미 오기 시작했을 때 한번 흐름이 왔을 때 급등을 보이고 나서 그대로 추세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데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이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바로.
근데 바로 안 갔죠. 가는 줄 알았는데 가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2017년도 이때도 뭐 2차 전지 진짜 시작된다 해서 에코프로 이제 가나 했는데 가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진짜 2차 전기차 이제 실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왜 가다 말지? 그러니까 이제 대시세를 보여주기 전에 한번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누르고 나서 그때는 뭐 말도 안 되는 대시세가 나왔죠. 비교도 안 되죠.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그러면은 지금 로보로보를 한번 볼게요. 저는 에코프로의 이때 상승 이후 하락하는 지금 이 낙폭, 이 낙폭이 지금 로봇주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로보로보가 저는 이 자리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로봇이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였습니까? 15년도부터 뭐 21년도까지 잘 안 쓰였어요. 근데 20년도, 21년도부터 로봇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로봇주가 한번 크게 뛴 건데 뛰었다가 강하게 뜨니까 한번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과거 제대로 한번 슈팅 나오기 전에 박스권 상단 부근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하방으로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에코프로 같은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예, 고점 뚫고 고점 대비해서 두 배, 세 배 가는 겁니다. 그럼 로보로보도 지금 고점이 대략 뭐 11,000원, 12,000원 부근인데 한 3만원, 4만원? 이거 욕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지금 로보로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로봇 섹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에 투자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흐름을 좀 버티시는 게 중요하겠다. 장도 어렵고 뭐 힘드시겠지만 충분히 에코프로 같은 버티면 여러분도 좋은 날이 이렇게 올 거라고 보는 만큼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기업이 망할 것 같지만 않다 하면 홀딩하시라. 로봇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장기로 보신다 하면 2만 원 위로 보시라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저는 3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로보는 손절가는 3천 원, 좀 장기로 볼 수 있다며 목표가는 2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로봇주들은 워낙 또 앞으로의 미래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투자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내일도 종목상담은 진행됩니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이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들어오셔서 종목상담,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채택되는 분들은 커피 쿠폰 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포트폴리오부터 일단 확인을 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방송을 통해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한 AS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AS 해볼 종목은 아난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난티 이 종목은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합니다만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애초에 아난티는 제가 완전히 장기 투자로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아난티는 빠지면 빠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투자금을 확 이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매직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아난티 제발 주가 떨어지라고 기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예,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떨어지면 오히려 좋다. 이런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사실 기존의 아난티 주주분들이 좀 거북하게 들으실까 봐 제가 이렇게 농담을 얘기를 좀 이제 철회를 한 건데 사실 떨어지면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올라갈 주식이 떨어지면은 한 푼이라도 더 이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건데 예,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크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가 이제 보인다라고 하면 시장으로 인한 하락은 우리가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난티는 크게 움직임이 아직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8천 원 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하방으로 쭉 미끄러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분할 매집하시면서 지금 실적이 워낙에 내년에 빵빵하게 나올 걸로 기대되는 만큼 꼭 홀딩해서 가져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난티는 지금부터 모아가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효성TN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TNC 이 종목도 아난티랑 비슷한 흐름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큰 뚜렷한 어떤 시세 상승은 없는데 어떤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볼까요? 일단 효성TNC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별로 안 올랐어요. 빠졌죠. 계속 빠졌네. 쭉 빠졌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계속 빠졌어요. 누가 이거 단타장인 추천하는 종목 뭔가 하고 멀리서 망원경으로 감시하고 있나 봐요. 단타장인이 추천했다. 바로 떨어뜨려 하면서 이제. 예.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누가 내가 뭐 사는지 이렇게 막 감시하고 있다고. 내가 사면은 이제 바로 그냥 주가 떨어뜨린다고. 좀 농담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주식을 하실 때는 내가 사면서부터 바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냥 계속 사모은다는 관점으로. 좋아. 더 떨어져. 어디까지 떨어지나 한번 보자. 너 못 올라갈 수가 없는 종목이잖아, 너는.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볼까? 이런 마인드가 주식하시는데 아주 건강하다. 예, 그래서, 너 떨어지면 나 더 살 건데? 어디 한번 뭐 더 떨어져 봐, 한번. 약간 이런 마인드. 아주 건강한 마인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엉덩이 춤추면서 추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효성 TNC는 지금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분할 매집을 하셔가지고 이번 리오프닝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중국의 7억 명의 여성 인구가 이제 레깅스를 소비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주가 상승 모멘텀 기대하시면서 주가 변동이 아직까지는 크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매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효성TNC도 지금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삼화제약을 보도록 할 텐데요. 삼화제약은 이 종목도 뭐 주가는 좀 올라가다가 오늘 한 5%가량 주가 좀 빠지긴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코로나 관련 좀 수혜주로 묶을 수 있는 종목인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삼화제약도 중국이 지금 병원이 진료할 사람도 부족하대요. 네. 항생제나 이런 것도 지금 다 품절이라고 사람들 엄청 달라고 난리인데 네. 없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제 인도랑 중국, 우리나라는 비교도 안 되는 인구 밀도 끝판왕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 그렇게 다닥다닥 모여 살아가지고 얼마나 코로나 빨리 퍼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람이 단계별로 1번 먼저 걸렸다, 그 다음 뭐 김씨 걸렸다, 그 다음 박씨 걸리고 왕씨 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걸리면 네. 이렇게 품절나고 이렇게 병원이 이렇게 부족하고 감기약 부족하고 이러지 않아요. 진단키트 부족하고 이러지 않는단 네. 말이에요. 근데 다 같이 한 방에 걸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네. 내가 뭐 약속이나 한 듯이.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유행병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화제약도 한번 시세를 주다가 쭉 미끄러졌는데 시장에서 이 이슈가 시들해지면서 잠깐 이제 잊혀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잊혀졌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져요? 그러지 않아요. 잠깐 뉴스에서 보도 안 한다고 현상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이제 또 말아 올리면서 올린다 이렇게 좀 보시고 중국이 갑자기 코로나 다 완치돼가지고 낫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확진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고점 돌파하면서 추가 급등 노리시면서 분할 매수 계속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화제약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휴마시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한 지금까지 11%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휴마시스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휴마시스는 조금 더 이제 핵심 종목이었죠. 그래서 진단키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하죠. 진단키트가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휴마시스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왜 진단키트가 먼저 가냐면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확인이 먼저죠. 그렇죠. 네. 확인하는 게 먼저고 걸린 게 확정이 돼가지고 약을 먹는 건 나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 해열제 이런 건 나중에 가는 거고 네. 검사하는 진단키트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솔직히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죠 뭐. 하루 차이인데.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워낙에 빨리 확산되다 보니까 진단키트가 맨 처음 폭발적으로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주가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한 11%밖에 안 갔기 때문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3,000 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23,000원 정도까지는 쭉 들고 가셔가지고 휴마시스로 이번에 한번 중국 인민들의 수요를 통해서 제대로 수익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휴마시스는 23,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23,000원 부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나도 종목 상담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장중에도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전략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에서 많은 이야기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또 추가적인 또 알짜 정보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 해주시죠? 사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뭐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거든요. 네. 공개 방송 가면. 네. 뭐 이거 얘기해 준다 해놓고도 제가 이제 말하다 보면 뭐 해주기로 했는지 까먹어요. 네. 그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걸 항상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실전 투자 하시는 분들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다. 진짜 맞는 얘기다. 초보자분들은 저 얘기를 꼭 새겨 들으셔야 된다. 어떤 또 투자자분이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말 맞다고 동조해주니까 기분이 어찌나 좋던지.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전 투자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지금 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전 투자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뭐 돈을 못 번다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돈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다 버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지금 시장 여러분들 힘들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고민을 제가 싹 해결해 드릴 테니까 오늘 공개 방송 편안하게 오셔서 저랑 같이 여러분들 계좌 한번 같이 해결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단타장인 전문가가 보다 더 자유롭게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또 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저희가 단타장인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드릴 텐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단타장인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진행되는 단타장인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 계속해서 많은 참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단타장인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힌트 공개를 해주실까요? 일단 저는 오늘 또 제약바이오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 제약바이오는 리오프닝과 연결된 건 아니고요. 정말 제약바이오 본연의 섹터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갑자기요? 아, 네. 의도된 기침이었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힌트인 줄 아셨구나. 네, 제약바이오라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또 연기를 하시다. 네. 네. 아. 감기 걸린 줄 알고. 네. 네. 침 잘못 삼켰습니다. 아, 예. 이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요새 사례가 잘 들리니까 네. 그 나이 먹어야 사례 잘 들리는데 왜 벌써 그러냐? 부쩍 그러더라고요. 네. 숨 쉬는 대로 침 들어갔나 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요즘 사람들 허약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젊은 인구가요 건강하지가 않아요. 지금
5, 60대 분들 요새 젊은이들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유, 나 때는 그냥 돌도 씹어 먹었는데 요즘 애들 보면 피리비리 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저거 살아가겠어? 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럼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워낙에 저희 어머니도 건강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사람들 약해졌다? 글쎄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국가가 지금 좀 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노령화 인구가 고령화 인구가 정말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보다도 훨씬 빠르죠. 심지어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네, 거의 뭐 제로에 수렴을 해가려고 하고 있죠. 아이를 낳는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 출산율이 얼마나 적은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과거에 이제 그 아이를 낳았던 이제 인구를 보면은 초등학교를 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가보면 한 반에 우리 또 어머니 아버님도 한 60명, 70명 이랬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은 막 오전반, 오후반도 있었어요. 요새는 이거 어떻습니까? 거의 이거는 뭐 과외 수준이에요. 학교 가면은 한 뭐 2, 30명 데리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개인화가 이제 많이 되기도 하고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결국에는 귀결되는 게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이라는 게요. 정말 이게 좀 넓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이 정책이라는 걸요. 그 비중이 많은 데에 우호적으로 정책을 낼 수밖에 없어요. 젊은 인구가 많으면 청년층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내놔요. 근데 중장년층이 많으면 투표권 인원 중에서 중장년층이 훨씬 많다 그러면 중장년층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정권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많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표심 공략하기 위해서 치매를 내걸었었잖아요.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지금 이 진격의 치매 진단 키트 관련주를 제가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치매 관련주가 아니에요. 요새 진단 키트가 핫하잖아요. 치매도 이제 자가 진단해야죠. 치매 진단 키트 관련주고요. 글로벌 알츠하이머 진단 시장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알츠하이머 혈액 진단 상용화에 성공한 최초 기업이라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유일 최초 오직. 이런 기업이 살아남는 기업이에요. 딱 이 기업 제가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이 기업으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시해드린 도전 상한가 종목은 치매 진단 키트 관련한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다섯 글자인 종목이네요. 예상 가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전략주에 대한 정답 공개하시고 또 전략까지 더 자세하게 가격 전략 잡아주시는 거죠? 아유, 아무렴요. 네. 뭐 여러분들 뭐 걱정되는 거 있으면 다 가지고 오세요. 내가 근심 걱정 다 싹 그냥 치료해 버릴라니까. 네. 시원하게 들어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이 전략주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어지는 9시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 더 속 깊은 이야기들 온라인 방송에서 소통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양한 정보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